팬더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기씨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자르셨네요. 네. 와, 오늘 우리가 출근하면서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완전 여름이죠. 완전. 야, 이게 딱 나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밑에 주차 공간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승재 씨 차로 카풀을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치. 오늘. 근데 제가 평소에 이제 여름에 출근을 할 때는 햇빛 쨍 내리쬐는 그 주차장에 출근하러 가서 이제 시동을 걸고 그때부터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깝기 때문에 여기 도착할 때쯤 시원해지거든요. 다 시원해지면 이제 끄고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날에 승채 씨 차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미 시원한 상태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아까 나는 승채 씨는 아까 나올 때 나는 집에서 한 10분 걸렸죠. 시원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창문 열고 에어컨 틀어놓고 환기시키고 네, 아, 그걸 다 하고 왔죠. 네, 그래서 저는 네. 덕분에 타자마자 쾌적한 네, 그런 상태로 왔습니다. 이 섬김. 네. 아주 완연한 여름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들 선크림 열심히 바르시고요. 그리고 바깥 야외 활동하실 때 일사병 열사병 주의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승채 씨와 함께 리뷰해볼 기어는요 아메리칸 오리지널 70입니다. 오리지널 아메리칸 시리즈. 오리지널 70 재즈 베이스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60을 했었잖아요. 60이 준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70도 그만큼 기대가 되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가 아메리칸 오리지널이 사실 기타 쪽에서는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는 못했었거든요. 뭔가 약간 모델하우스처럼 10년치의 기타들을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갖고 모아놓은 거 아니냐. 약간 좀 그 연도수의 어떤 그런 특정한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집단으로 있죠. 합쳐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기타는 이제 그런 연도나 이런 디테일한 감성들이 좀 세부사항이 좀 더 많잖아요. 옵션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리지널에 대한 거부감도 좀 컸던 것 같은데 베이스는 오히려 무슨 어떤 연도에 대한 집착이 조금 덜 하잖아요. 그나마 기타보다는. 근데 또 베이스도 들어가면 있긴 있는데 아, 물론 있긴 있죠. 그렇죠. 네, 물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기타 쪽보다는 오리지널이 그래도 덜 배척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죠. 들어요. 네. 지난 시간에 승채 씨는 팬더가 옷장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저는 재즈 베이스 드디어 철들다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래서 승채 씨가 8.5 제가 8.0 뭔가 약간 그런 재즈 베이스 특유의 어떤 좀 독한 그런 감성들이 있잖아요. 조금 유저 친화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 그쵸. 그래서 철들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70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가격이 361만 3천 원이 권속가네요. 이 할인 적용된 가격이 289만 원. 비싸요. 오리지널인데 네, 오리지널 비싸. 네. 와, 네. 300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전장 117cm인데 이게 무게가 진짜 무거워요. 그래갖고 우리가 아까 들어보고 야 이거 괜찮으려나 이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아마 일반 베이스 치시던 분들도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데 네. 그러니까 나 저걸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약간 무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막상 얘기를 하고 보니까 너무 가볍게 쓴 것 같아요. 네, 두께는 40 플러스 1mm, 픽가드 폼 41mm 나오고요. 12플랫 뒷둘레가 80mm, 그리고 바디가 애쉬, 넥이 1975, 유쉐이 메이플렉입니다. 뒤로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네, 매끈하게 생겼죠, 아주. 후면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바인딩이 들어가 있어요. 쌍바인딩 양쪽으로. 네. 그리고 퓨어 빈티지, 퓨어 빈티지 70 머신 헤드의 너트 너비가 이 글씨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좋아요. 37.46mm의 너트너비를 가지고 있으면 본넛입니다.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0mm고요. 프렛은 빈티지 톨 20프렛 스케일 길이 864mm. 픽업은 퓨어 빈티지 75 싱글 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이고요. 포세들 퓨어 빈티지 70 싱글 그루브 세들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된 모델이네요.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무게 이거 몇대몇 하기 전에 나 이거 좀 고칠래.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보다 무거울 것 같아. 한번 그러면은 이거 물리기 한번 들어가네. 네, 뭐 고치실 거면 지금 고치시고요. 네. 아니야, 나는 계속 갈래요. 네. 무게 몇대몇? 5.0. 전 4.54.
5.0까지는 안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면 제 악기가 있잖아요. 우와, 제가 더 가까웠습니다. 승재 씨는 2호 차이 나고 저는 2 차이 나요. 내가 오늘 힘든가 봐. 예. 어, 근데 진짜 무거워요. 4.75면 베이스 중에서도 거의 제일 무거운 급에 속하는 그런 무게네요. 4.75. 나 졌나? 오늘도 질 겁니다. 그래도 승재 씨 승률 60% 넘거든요, 아직. 네. 그래요. 네. 네. 4.75kg의 무지막지한 무게 베이스를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이라서 좀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소리가 좋을 거예요. 네, 퓨어한 소리가 나겠죠, 말 그대로. 네, 좋네요. 자, 좋습니다. 네, 바로 취향 저격. 네. 개방현이고요. 그리고 픽업 두 개 다 키고 톤도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60도 그렇고 70도 그렇고 아메리칸 오리지널의 힘이 좋아서. 맞아요. 앞에 픽업이요. 아, 좋네요. 네, 뒤에 픽업이요. 오, 70 좋은데. 자, 톤 내려볼게요. 네. 뒤에 픽업입니다. 어, 밸런스랑 깔끔함이. 와, 이거 예술인데요. 진짜 훌륭하네요. 자, 앞에 픽업이요. 톤 죽인 겁니다. 와, 네. 톤을 죽였는데 톤이 죽이네요. 네. 와, 네, 둘 다요. 야, 밸런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되게 사운드가 엄청 안정감이 있어요. 와, 무게감이랑 존재감이 기존에 약간 재즈 베이스를 칠 때 그 아쉬웠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꽤나 많이 보상이 된 느낌이에요, 지금. 그 막 하이의 약간 그 날것 같은 그런 사운드들은 조금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히 뭐 날것의 그런 매력을 아예 다 익혀버린 건 아니고 살짝 타닥기한 정도, 겉에만 겉에만 살짝 이렇게 터치로. 그래서 한층 뭔가 안정화가 된 느낌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봤고요. 그러면 슬랩. 네. 힘 봐. 오, 체공 되게 좋은데. 엄청 마음에 드네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289만 원. 이거 야, 진짜 좋네. 네, 좋아요. 그러면 반주 붙여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게감이랑 안정감이 정말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발라드에다가 서스테인 한번 볼까요? 네, 길게 한번 붙여서 들어볼게요. 야.
같은데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안정감이 참 좋네요. 베라스 진짜 좋은데요? 네. 사연의 와. 그 줄과 줄마다의 그런 뉘앙스랑 밸런스가 너무 안정감 있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데드스팟 같은 게 아예 보이지 않는 와, 장난 아니네. 그런 느낌의 베이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주평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감사합니다. 네, 계속 많이 참여해주세요. 2113회 아이바네즈 오연 베이스 SR675. 네. 조폭 엽기 토끼님. 네. 편하게 들리는 점도 있는데 반면에 만약 초보자가 치게 되면 못 치는 거 다 티날 것 같습니다. 네. 요새 베이스를 잡다 보니 유독 녹음해보면 티가 팍팍 나서 무서워요 아주. 네. 자신에 대해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줄평은 집에 과도 한자루씩은 다들 있을 법한 그런 무기. 아, 네. 네. 과도 한자루씩은 다들 있을 법한 그런 무기. 네. 무기는 무기인데 과도고 네. 집에 있을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의식이 흐름대로 쓰시는 것 같은. 네. 네. 조폭이 끼토끼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생지식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셨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저도 약간 주관적인 한줄평이긴 하지만 그냥. 너무 인상 깊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60보다 낫다. 네. 네. 솔직히 진짜 그래요. 아 이게 메이플 지판이 280만 좋네요. 이게 상당하네요. 제가 약간 베이스에 원하는 그런 단체들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그런 베이스라는 거죠. 이게 점수면 되면 9점입니다. 저도 9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올 법 했어요. 이거는 정말 좋네요. 아메리칸 오리지널에서 이 정도의 완성도를 네. 비싼데 이렇게 완성도 높으면 네. 솔직히 뭐 가격을 배제해도 될 만한 네, 정도. 이 정도면은 아메리칸 오리지널 뭐 시리즈 이번에 새로 런칭하고 팬더가 사실 그렇게 고운 시선을 못 받았었는데 이 정도면은 칭찬을 받을 만한 악기가 아닌가 진짜 생각이 듭니다. 올드 악기가 진짜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70 재즈 베이스 같이 보셨고요. 60보다 준수한 점수를 받았던 60보다 훨씬 좋은 평가를 70에서 받아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베이스가 있는지 한번 미리 훑어볼까요? 오늘 좀 특이한 베이스들이 좀 많아요. 좀 있죠. 네, 아이바네즈 675 모델 방금 한줄평 주셨잖아요. 네. 670 기다리고 네. 있고요. 그리고 골트. 이게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실제로 보고 야 머리통이 이렇게까지 큰 클 수가 있나? 썬더버드 네. 빈티지 프로 베이스, 에픽폼 네, 베이스,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콜트의 GB54JJ라는 베이스가 있는데 어떤 베이스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을지 너무 딱 보이는 그런 어떤 전략이 보이는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콜트에서? 그래서 오늘은 뭐 브랜드 겹치는 거 없이 그냥 막 맞아요. 되게 약간 자유 출제된 그런 느낌의 그런 베이스들. 자유분방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재밌는 베이스들 들고 순서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